같은 피부에 같은 피부색을 입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옷을 자기도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지 이거 어때? 또 이제 비니 막 쓰고 막 꾸미고 비니 썼을 때 오빠 좀 멋있었어요? 느낌 나지? 아유 내가 먼저 해주세요. 아니 먼저 레디 퍼스트. 아 땡큐.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의 여동생.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파트리샤입니다. 조나단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20학번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사실은 두 분을 누가 사실 이 말투를 보고 왜? 아니 아직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유키 섭외 받고 좀 어떠셨는지.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유키즈라고 하니까 너무 저 몸둘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 긴장 막 너무 좋고 막 해서 몸둘바를 모르고 있다가 저는 혼자인 줄 알고 이제 그러면 혼자냐 하니까 그 파트리샤도 같이 한다. 예, 예, 예. 그제서야 몸둘바를 알았어요. 파트리샤 예, 예, 예. 파트리샤는 어땠어요? 저는 되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오빠가 없으면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항상 웃기만 하지. 저 되게 말수도 적고 그런데 이게 맞나? 다시 물어봤어요. 유키즈 맞냐고. 유키즈 맞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저기 요즘도 성이 조씨 이름을 나단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도 이제 많으신데 그래도 이제 조나단이라는 어떤 그 이름이 좀 많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냥 그대로 이제 저의 조씨를 좀 더 궁금하는 거죠. 어디 조씨냐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창영조 씨가 나는 저희 쪽에서는 이왕이면 조나단 씨가 만약에 창영조 씨로 귀화를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어떨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광주조 씨로 할 거냐 아니면은 창영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거냐. 아 근데 그러니까 풍양도 있다. 그러니까 풍양조 씨도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봐라. 한양조 씨도 있어요. 한양조 씨. 그러니까 각 가문의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조나단의 조를 굉장히 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파트리샤를 조 파트리샤. 맞아. 조 파트리샤냐고. 아, 조 파트리샤로. 어딜 가서 이제 이름이 파트리샤라고 해요. 그러면 성을 떼고 말씀하신 건가요? 성이 조 파트리샤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두 분의 성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용비 조나단이에요. 용비? 용비. 포나 용비 조나단인데 그냥 조나단으로.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조나단이 서울에서 이제 자취를 한다고 그래요? 아, 예, 지금. 예. 아, 독립하셨어요? 예, 독립을 한 지 이제 10월 7일 날 이후로 이제 한 세 달 정도 됐어요. 어때요, 어때요, 독립하니까?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요. 일단 독립 자체가. 형용할 수 없다. 예, 단어 선택이. 그러니까 너무 좋고 어쨌든 간에 내가 혼자 뭐를 집도 내가 마음대로 꾸미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약간 좀 감성 있잖아요. 일부러 집에다가 타이타닉 포스터. 같은 거 해놓고 예 그런 것도 해놓고 LP 있잖아요 LP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딱 깔아주고 인테리어 예, 지금 어떤 LP가 있어요? 예, 지금 그냥 일반 그냥 라디오가 있는데 LP 지금 네, 하려고 그래요. 이제 파트리샤가 서울 오빠 집 가봤습니까? 어제 이제 저는 진짜 제작진 분들께 너무 고마운 게 덕분에 제가 잤어요 오빠 집에서. 제가 오늘까지 하면 한 세 번 갔어요 세 번. 네 번 해줄게. 근데 찐남매 맞네. 찐남매 맞아. 너무 싫어요 자기 집에 자는 게. 왜요? 너무 싫어하고 모르겠어. 그냥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혹시 뭘요? 나 때문에 오냐. 내가 보고 싶어서 오냐 내 집에. 아니에요. 저는 오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서울 집이 필요해서 계속 오빠 집에 가고 싶은 거지. 자기 집만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조나단이 자기 집이니까 조나단이 있어도 되는 거지. 파트리샤가 오면은 왜 좀 아니 이게 아니 그게 이게 저의 지금 이제 등록상 제 집은 서울에 등록돼 있고 네. 이제 얘는 이제 광주에 등록돼 있으니까 일을 하고 오면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면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근데 게 근데 집이 멀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여동생인데 그 늦은 시간에 하루 정도는 재워주고 아침밥 챙겨주고 그러니까요. 용돈은 지어주고 조심히 가. 아니 저는 혼자의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텐션이 한번 같이 한번 계시면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가만히 있어도 뺏겨요, 자꾸 귀가. 이 친구가 오면 막 TV부터 시작하고 막 다 널브러지고 막 샤워를 하는데 뭐 비보잉을 하면서 샤워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비보잉을... 물이 사방에다 물이
뭔지 알아요. 아니 뭐 탈춤 추면서 죄송한데 왜 이렇게 아니 저는 노래를 틀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이러면서 막 춤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 아 그래서 물이 좀 튀기는구나. 어, 혹시 MBTI가 어떻게 됩니까? 아, 저 ENFP. 아, 아 ENFP지? 아~ 조나단 어떻게 돼요? ISFP요. 아, 네. 아, 네. 이게 또 이렇게 왔네. 아~ 네. 음악 들으면서 잘 샤워 안 하는데. 아니, 아, 샤워할 때 듣기 좋은 노래가 있어. 그래요? 아, 샤워할 때. 아, 맞아. 어, 그러면 또 하루가 샤워. 개운해요. 아니 이게 저 사실 20학번을 이제 우리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학생활을 예전처럼 좀 많이 못 즐기셨죠? 아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20학번이 그 코로나의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와서 거의 다 온라인으로만 듣고 친구들도 예, 뵐 그게 길도 없고 거의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제가 약간 구딜런팅 되게 좋아해요. 그 영화 되게 좋아해서 백발 교수님이 딱 계시고 저희 수업 들으면서 있다가 sir, professor, professor, 아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좀 묻고 그런 것도 근데 너무 근데 sir, professor 이후에는 다 한국말이 이게, 이게 맞나? 아, professor는 맞으니까요. 아 예, 맞죠. Professor. 우리 두 분이 찐남매 케미로 좀 화제인데 유튜브에 레전드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께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색깔이 다른데 저는 갈 때마다 제일 어두운 색깔로 주문한답니다. 제일 어둡다니요. 아니 왜 안 되지? 제가 오빠보다 더 밝아요. 아, 이거를 이제 발라주기 시작해요. 토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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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좋지 않아서 이걸로 저의 눈을 칠해볼게요. 같은 피부에 같은 피부색을 넣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 둘이 어쩜 그렇게 케미가 좋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뭐, 아 근데 케미보다는 네. 어, 저도 되게 싸우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싸우는 건데 네.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어 티키타카가 잘 맞네 이렇게 생각을 나는 진짜로 싸우는 저는 진짜로 싸워요. 저희 진짜 아 진짜요? 네 저는 진짜 싸우고 고생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아이러니 남매가 함께 찍고 싶은 CF가 있다고 그래요? 어 저는 맥도날드에서 좀 알바를 했어서 거기 그 CF를 좀 찍고 싶더라고요. 예. 아, 어 지금 조셉이 찍고 있는데 뭐 조셉을 밀어내고 예. 예. 어, 약간 M사에도 예. 어,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피 쪽에 예. 어, 근데 한다면? 저도 해피를 되게 좋아해서 아, 같은 조시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나오셨을 때 들고 계셨던 걸 제가 감자를 아~ 제가 이거 튀기고 있었어요. 튀기면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간 네. 하면서 아~ 그러면 같이 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나단 조파 트리시아 해가지고 저희가 빠밤 해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어, 좀 느끼는 게 제가 요즘 이제 어쨌든 간에 방송이 진짜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렇죠. 가끔 가다 너무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아 그냥 광주에서 감자튀기 때가 제일 좋았지 이런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람이 또 그래요. 그래서 와 사람이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 좀. 그 파트리샤도 요즘 오빠가 좀 변한 걸 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일단은 옷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마트 갈 때 그냥 진짜 이런 말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거지처럼 입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갔어요. 진짜 편안하게. 아 정말 아 왜 저럴까 싶을 정도 옷을 진짜 못 입었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근데 요새는 옷을 자기도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지 어 이거 어때? 또 이제 비니 막 쓰고 막 꾸미고. 비니 썼을 때 오빠 좀 멋있었어요? 느낌 나지? 아유 얘가 이 친구가 아유. 진짜 악플러예요. 아니 근데 가끔 우리 저기 파트리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주변 친구들 가운데 혹시 너희 오빠 어때?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거나 아 네 그런 친구 있었어요. 오빠 아 오빠 잘생겼다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진짜 손절할 뻔했어요.
어, 찐남매다. 괜찮아요, 조나단. 어, 찐남매야. 아니 그 저기 인간극장이 이제 두 분의 데뷔작인데. 네. 저 어깨 좀 넓지 않아요? 나 어깨 넓은 남자. 그 너무 잘 웃어요. 모든 사람들이 얘랑 일주일만 살아봐요. 이빨까지 다. 인간극장에서도 이제 가감없는 찐남의 모습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 옷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이게 좀 레전드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아~ 친구가 6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옷을 샀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아베 크롬비라고. 네, 아, 이제 예, 가죽 제품. 예, 가죽 제품. 예, 네. 제가 딱 그거 사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제가 나갔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늦게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때 시험이었어요, 시험 기간.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입고 온 거예요. 아, 내 눈앞에. 제 눈이 뒤집어졌잖아, 뒤집어졌어. 누구세요? 아니 맞아. 안녕. 웬일인지 할 말을 잃고 만 조나단. 아 진짜 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좀 진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제 방에 데려가서 하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니? 이미 계셨더라고요. 저를 살렸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카메라 아... 없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아니, 그래. 아니,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막 엄청 제가 뭐라고 했는데 또 인간극장 느낌 아시잖아요. 어. 제가 정확히 닥쳐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근데 인간극장은 조용히 해. 닥치라고. 이게 잘 순화해주셨더라고요. 아, 순화를 좀 해주셨구나. 예, 예, 예. 어.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나단은 파트리샤를 사랑한다. 아. 아, 이런 일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아, 진짜 때리고 싶다. 왜 그렇게 생겼냐. 아, 진짜. 그래도 그쯤 하고 물러서는 마음 좋은 오빠다. 이게 저 조나단이 소위 그 암살 개그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개그인데. 아, 그렇죠. 이게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암살 개그가. 그냥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뭐 제가 뭐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어 나단이 이거 뭔가 흑심 뿜은 거 아니야 이거? 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잡고 야 흑인 앞에서 흑심 좀 아니지 않냐. 아니, 얘기하는 사람이 깜짝 야, 그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아, 조나단은 어떤 친구인지 말하세요. 조나단 밝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 밝아요. 어, 원래 어두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게 조나단이 나단이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 아, 개그를 제가, 하는 제가 네, 그쵸 어쨌든 제가 초중고를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좀 느꼈던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이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해야 되는 그쵸, 게 맞지만은 네. 너무 이게 경직돼 있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뭐 그 지역의 흑인 분들이 얼마나 산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니까 갑자기 야 좋아하는 분인데 왜 흑인 얘기를 해? 아, 야 흑인 근데 나단이가 얼마 상처 받는다고 안 돼. 아니 이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흉내를 너무 아니 너무 성대모사가 리얼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그냥 나 괜찮은데 저로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재밌게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아... 인종차별 할 사람은 제가 흑인이 아니었어도 인종차별을 아... 그냥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든 뭔가를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모든 인종이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지 서로서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던 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 저 얼마 전에 좀 깜짝 발표를 했는데 조나단이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했다고 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네 일단은 제가 8-7살 때쯤에 이제 한국에 와서 초중고를 어쨌든간에 여기서 보내면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나도 여기 어떤 구성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처음 본 사람한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이거든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운데서 좀 많은 좀 괴로움도 어쩌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되게 어렸을 때 오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화와 이 나라에 더 깊숙이 갈 수 있지? 그냥 그 생각 때문에 저는 계속 뭔가 막 역사나 아니면 문화 막 책도 막 그런 책도 있어요. 제가 진짜 좀 뒤져보니까 한국인들의 생각 그런 책들 너무 이해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를 봐주시는 주변인들이 기특했던지 저를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고마워서 나도 커서 뭔가 이 구성원으로서 뭔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커서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아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어쨌든 간에 군대 에피소드잖아요. 저는 사실 저한테는 군대라는 게 전 크진 않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저를 받아들여요. 저는 그 감사함에 그 다음에 그냥 주어진 어떤 의무를 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 오히려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정말 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정말 나를 받아준다면 진짜 겁나 그러니까 그 첫날 진짜 겁나 펑펑 울 것 같긴 해.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보죠. 네. 나의 20대, 남은 20대를 두 분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네, 오늘 하루를 되게 못 살고 그랬어도 내일은 어제보다 낫게 살면은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나다는 어때요? 왜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듣고 싶었다는데 아니, 그, 아니 근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인데 맨날 늦게 일어나고 막 그런 모습인데 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늦게 일어나요. 내일 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어지러워 있어요, 지금. 내 방이. 그래서 이걸 아이, 들으니까 방송하셔야겠는데. 예. 나다는 어떤 20대? 저는 솔직히 진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어떤 거를 제가 좋아하는지도 잘 아직 확립이 또 확실히 모르겠고 내가 아직도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저희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오히려 좀 조나단이 파트리시한테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배워.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네. 오늘 재워줘, 알려줄게요. 오늘 재워줘. 오늘 아니 이런 건가요? 두 분이 처음 이제 그 오디션 봤을 때가 나이가? 14살이었고 17살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 서로의 어떤 성향도 바뀐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수윤 씨가 좀 생각을 해보시게. 엄청 많이 바뀌었죠. 오히려 예전에는 제가 더 욕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저는 점점 욕심이 없어지고 오빠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지는 이렇게 반대로 성향이 되기도 하고. 아 요즘 좀 욕심이 좀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어떤 욕심이?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그 욕심이 많지는 않은데 제 입장에선 좀 되게 자유롭게 오는 대로. 왜 위인전 쓰고 싶다며? 왜 위인전 쓰고 싶다며? 아, 야 이거는 위인전? 근데 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근데 좀 위인전 네. 벌써 쓰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내 이야기로 책을 써보고 싶어요는 되는데 아니 그냥 남이 써준 너무 위대해서 남이 써주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막 헬렌 켈러님이나 이런 헬렌 켈러님 아마 이찬혁 군은 몇살에 태어났다부터 해서 네네네네. 아 진짜? 네. 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그게 목표예요 제. 아 내 위인전을 누군가 써주는 네. 게. 그 마지막 글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보통은 뭐 이렇게 해서 그는 어디서 어떻게 잠들다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 뭐 어디 사라질 거예요? 사라졌구나. 그거는 계획이 없는데 아니 뭐 약간 뭐, 그런 좀 신비한 뭐, 열린 결말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사라져서 마무리가 되는 그 위인전에 네. 진짜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떠날 겁니까? 아니면은 수현 씨 정도한테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게. 네. 수현 씨는 떠날 거라고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겁은 또 많네. 겁은 또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치. 그치.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아, 혹시 저희 쪽에서 섭외가 이렇게 갔을 때 두 분 다 어떠셨어요? 얘기를 좀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가족들 너무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항상 저희 엄마 아빠가 너네 예능을 잘 안 해도 유퀴즈는 꼭 나가라 나오면 찬혁 씨는요? 저요? 네 때가 됐다. 어떤 때가? 한 줄 기록할 때가 됐다. 야, 대단하다.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너무 걱정돼요. 아니, 좀 재밌게 나갈 거. 그죠? 아 요즘 뭐 우리 예능 쪽에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 이런 근데 이런 캐릭터 내가 아 요즘 귀한 캐릭터인데. 네. 요즘 그 두 분이 뭐 여러 가지로 그 노래도 노래입니다만 다른 외적으로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오빠가 갑자기 무대에서 다른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네. 어떤 기분이 들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오늘은 또 어떤 춤을 출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제는 찬혁 씨는 어떻습니까? 뭐 의도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무대에서 갑자기 이제 수현 씨를 놔두고 사라진다든가 네. 처음에는 되게 수연이한테 요구를 했어요. 같이 해야 되지. 무대에 그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오른쪽에 가깝지 않냐. 네. 근데 실제로 몇 번 맞춰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구나 라는 거를. 근데 제가 그거를 알기 전과 후로 악뮤랑 그룹을 좀 그룹 자체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알기 전에는 저희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대를 하더라도 서로가 막 이렇게 조율하고 지금은 너는 서 있어라. 나는 내가 내 방식대로 무대를 즐길 테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프로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뭐라고? 아, 뭐 프로가 중요한가? 무대를 즐기는 게 중요하지.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모님 말씀조차도 네. 귀뚱으로 흘리고 부모님 말씀조차도 네, 애정어린 조언을 귀뚱으로 흘리고 나는 마이와이를 가겠다. 그런 얘기신 거죠? 네. 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은 잘 듣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하기로 얘기를 하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아 디테일하다. 네네. 평소에 찬혁 씨가 동생 격 걱정을 좀 자주 하는 편인가요? 그 수현 씨가 동생 생각은 오빠뿐이라고 SNS에 올린 게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그 판넬이 좀 준비가 됐죠? 동생 생각은 오빠뿐. 네. 네. 오늘 정오부터 48시간 전국 돼지 이동 중지 명령. 이수 스케줄 없지? 아 고마워. 휴 다행. 파이팅. 여기에 이제 댓글에 화내면 지는 거다. 서로 앉으려고 이악물고 한마디씩 더한다. 단톡이라 욕 못하나 보다. 찐 현실 남매다.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현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수현 씨가 이제 찬혁 씨를 행복한 남자로 저장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행복해 보여가지고 요즘에 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무대 위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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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에도 없잖아 수많은 경쟁자 야싸와 소주 당장 공장 공장장 꽃장 공장장 아침이 깨는 소리 more earning 바람 들은 make time more earning 잘 모르가는 die but you let it go 여물어가는 romance 꿈꾸고 Hey baby it's
둘이 싸우면은 이제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지. 부모님이 항상 어릴 때부터 하라고 하신 게 화해할 때는 미안해 이렇게 꼭 이렇게 팔을 쓸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괜찮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이제 화해가 체결되는 거거든요. 아, 확실한 화해다. 근데 네. 그걸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어른 돼서도 하다가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난 것 같아서 이제 뭐 잘못했으면 뭐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뭐 미안해 괜찮아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가끔 재미로. 가끔, 아, 가끔 재미로. 네.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까? 저 빨리 해. 아, 내가 아까 했잖아 빨리 해. 미안해. 괜찮아.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 화해예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1, 2, 3, 4 바라바라바라밤밤 바라바라밤밤 바라바라바라밤 바밤 바라밤 바밤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난 떨어져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아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눈 딱 감고 나가 믿어 나 눈 딱 감고 나가 눈 딱 감고 나가 믿어 나 눈 딱 감고 나가 바라바라바람밤밤바라바라밤밤바라바라밤밤바라바라밤밤바라바라밤밤바라바라밤밤바라바라밤밤 한 번 더 시든 뜨거운 불구덩이든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나는 널 떠나지 않겠다고 슬프면 뛰어나가 하둘 셋 손 딱 잡고 나가 슬프면 뛰어나가 없었다는 것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야, 진짜 너무 좋다. 아이고. 천혁 씨의 모든 행동이 이해돼. 이해가 돼. 이해돼. 그렇다면 다행이다. 뭐 다 이해돼. 나는 뭐 지리병이고 뭐고 난 다. 다 돼요. 난 사랑한다, 천혁아. 나도 지리 엄청 좋아해요. 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 해, 천혁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난 다 이해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한테 선물해 주는 거. 그래서 요즘 그 댓글 반응도 많이 바뀌었어요. 찬혁아 너 하고 싶은 거 절대 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네. 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다 해. 찬혁아 다 해라. 예. 네. 야. 기가 막혀. 야, 아니 동생이지만 뭐 오빠랑 뭐 이렇게 막 가끔 뭐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막 하지만 네. 뮤지션으로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항상 그 뮤지션 프로듀서 작사 작곡가로서는 완전히 리스펙하고 진짜 한국에서 저한테는 가장 곡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어떻게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별로다라고 못하죠. 일단 이제 오빠의 공백을 한번 크게 느끼고 나서 오빠가 그동안 악뮤로서 지고 있었던 짐들이나 책임감들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가면은 저희 둘이 가면은 항상 많은 직원들이 오빠의 이야기를 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직원들이 브리핑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뮤? 하면서 이렇게 딱 전부 다 한 사람만 쳐다보는 그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때까지 오빠가 다 해봤구나. 내가 이때까지 몰라줘서 되게 미안하다 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냈었었고 이만큼 내 목소리에 대해서 잘 알고 내 목소리를 생각하고 곡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작곡가는 오빠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되게 인정을 넘어서 약간 존경하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생겼었고 그때는 되게 감정이 막 소용돌이 쳤었어요. 그치, 우린 이렇게 소중한 관계야. 나에게 진짜 큰 힘이 됐거든요. 나 혼자 해보니까 오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막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거죠. 그 안에서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 시현 씨가 뭐 이제 작년에 좀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좀 슬럼프가 왔었다 뭐 이런 네. 뭐 기사도 좀 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철없는 말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제가 투정을 그냥 그런 말로 부린 것 같아요. 이제 좀 뭔가 흥미를 찾아야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뭐 각자가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그렇게 또 한번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정리를 하고 뭐 버릴 건 버리면서 뭔가 또 새로워지는 맞아, 경우도 있고 네. 오빠가 군대를 간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단순하게 오빠랑 나랑 둘이서 노래 띵까띵까 부르는 게 끝이었던 저한테 물음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진짜 거품을 다 걷어낸 내 모습은 뭐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뭐지? 라는 이제 고민을 시작하고부터 이제 쭉쭉쭉쭉 열정을 잃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없었다고 부모님께서도 얘기할 정도로 전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온 것 같아요. 예전에 가장 가족 중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말 저희 아빠가 저를 비타민이라고 부르고 내 에너지 충전기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셨었는데 저 수연이는 그리고 캐릭터도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어서 그게 되게 빛났죠. 그 빛나는 반대편에는 제가 있었고 저는 늘 수연이가 정답이었어요. 저렇게 하는 게 사랑받는 방법이고 사랑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은 예전에 오빠가 사춘기를 한번 되게 크게 겪으면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오빠 때문만은 아니고 오빠와 이제 아빠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서 그 당시를 겪으면서 아 나는 사춘기를 무난하게 보내야 되겠다. 항상 저는 중간에서 가족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까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반대예요. 제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큰 싸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면서 이겨내기만 한다면 네, 수연이는 더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땡깡남매 이강빈, 이슬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팬들이 컴백할 때 집으로 찾아오는 소문난 방구석 춤꾼.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K-POP을 사랑하는 땡깡 이강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무빙으로 열일하고 있는 진절미 이슬빈입니다. 예. 아, 진절미? 네. 땡깡 남매도 그렇지만 진절미도 그렇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댄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댄스의 댄과 본명이 강빈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빈의 영어 이름이 캉빈이에요. 댄스 캉, 댄스 캉, 댄스 캉, 댄스 캉, 댄스 캉, 땡깡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땡깡 남매. 네. 네. 그러면 이 진절미는 무슨 뜻이에요?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뭘로 할까 정하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진절미?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진절미로. 뭐 진절미가 뭐 딴 뜻은 없는 겁니까 그냥? 근데 의미 부여를 하자면 진짜 절세민? 아, 예. 아, 제가 순간 좀 리액션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젊은 씨? 네. 진짜 절세민. 굉장히 댄스 커버들 많이 하지만 근데 이거 그냥 핸드폰 하나로 갖고 하는 거라면서요? 네, 저는 핸드폰 하나로. 지금도 지금 장비가 없다 보니까. 아, 그냥 핸드폰 하나로?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 뭐 또 들어올 때, 나갈 때, 뭐 두 분의 호흡이 진짜 환상이거든요. 아니 그 저 강빈 씨는 저는 이게 참 아까도 좀 궁금했는데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표정 나는 이게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동생 앞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네. 예, 아무렇지도 않게 좀 하시길래 좀 어떠신지 조금 마음 불편하긴 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얘를 신경 쓰다 보면 표정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가기 위해서 네. 그냥? 그래서 그냥 서로 감정을 결여시키고 완전히 감정 빼고? 아니 감정 빼고 저분은 그냥 네카가입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이다? 네 카메라 감독님이시다. 네카가입니다. 나를 예쁘게 찍어주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젊은 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빠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 오빠를 잘 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스타라는 느낌으로 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 저는 그냥 찍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표정이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쁘면 찍을 때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딱 이거더라고. 네. 아니, 진짜로. 네,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많다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전혀 요만큼도 그러니까 서로 그 결과물에 대한 목표가 있다 보니 방향성이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친하긴 해요. 이렇게 네. 오빠 동생으로서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막 친구처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댄스 커버 영상은 어떻게 좀 이렇게 찍게 되신 건지.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네. 중고등학교 때 매일 이제 학교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나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무대를. 그래서 그러면 유튜브가 좀 이렇게 많이들 하시니까 나도 내 춤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올릴 때는 반응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심히 안 하다가 중간에 어머니께서 너 그러고 있을 거면 톡이나 찍어! 이렇게 화를 내셔가지고 그렇게 댄스 커버 이제 무빙과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또 아이디어 어머님이 네. 톡이나 찍어라고 얘기를 하죠. 아 진짜 그러셨어요? 네. 그 강빈이하고 슬빈이가 쉼 기간이 필요하긴 했어요. 근데 네. 좀 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틱톡을 하니 마니 이러길래 뭐가 되든지 누워 있는 너보단 낫겠다. 어서 어서 찍어라. 네, 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어머니 멋지시다. 야, 틱톡이든 네. 뭐든 누워있는 너보단 낫겠다. 네. 그냥 해라. 제가 좀 많이 누워있었어요. 우울해가지고. 아, 뭐 때문에 그렇게 좀.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어 중문을 전공을 네.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좀 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댄스를 자꾸 추고 싶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제 끼를 보여드리는 게 좀 좋아가지고. 그럼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시고 좀 그 학교를 다니시다가 휴학을 하신 거예요? 네,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바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수빈 씨도 대학을 지금 다니시다 휴학을 하신 거예요? 네, 저도 이번 학기 휴학 중입니다. 진짜? 혹시 무슨 과예요? 시각 디자인. 저도 적성에 살짝 안 맞아가지고. 뭐가 좀 안 맞아요? 앉아서 뭔가 공부하는데
저를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아, 이 두 분 다. 계속 나를, 두 분 다 나를 계속 보여주고 네네. 싶어요. 저도 보여주고 싶어요. 허기야, 이제 내가 찍은 영상이 또 보여지는 거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이제 새로캠으로 이제 톡에 영상을 블랙맘바 아세요? 에스파 분들. 알죠, 알죠. 블랙맘바를 알죠. 찍어서 올리니까 반응이 좀 좋은 거예요. 블랙맘바. 그다음에 현아님의 암낫쿨로 이제 올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거의 세 번째 만에 암낫쿨이 되게 잘 됐죠. 네, 봤어요, 봤어요. 아, 네. 현아 네. 현아 씨하고 네. 함께했죠, 함께. 네, 싸이님이 직접 다 그램에다가 지금 우리 소속사에서 연락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저를 태그하셨더라고요. 바로 그 공식 계정으로 피네이션 누구누구입니다. 어서 빨리 밤낮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직접 왔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아이돌 수많은 스타분들의 러브콜이 줄을 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있지 분들. 아, 그러니까. 우주소녀, 몬스타엑스, 프로미스나인, 더보이즈 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스테이시. 쭉쭉 이제. 우리 아이돌 스타분들 다 만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많이 하시는데요? 두 분 아드님 따님이. 네, 뭐 요즘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우세요? 사실 저도 장래희망 유튜버예요. 아, 우리 어머님이 약간 오늘 그 의상이나 여러 가지 느낌이 방송 욕심이 좀 있으신데요. 예, 미디어에 욕심이 좀 있으신데요.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떤 콘텐츠를 해보시려고요? 저는 먹방을 되게 좋아하고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름 같은 건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 반백이 언니라고 하려고요. 반백이 언니요? 네. 아 올해 50이세요? 오빠보다 좀 작습니다. 아, 좀. 왜 저래? 왜 저래? 아, 오빠. 네. 아, 제가 오빠 맞죠? 아, 네네네. 아, 예. 그, 수빈 씨는 오빠만 찍다가 이렇게 몬스타엑스 같은 남자 아이돌 스타분들 막 이렇게 찍으시니까 네. 좀 어떻던가요? 더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빠져들고 싶더라고요. 왜 이래? 그래서 진짜 입이 귀에 걸리면서. 아, 웃으면서 좀 찍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긴 했는데 입 귀에 걸리면서 저 혼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최근에는 이제 집으로 직접 그 그렇죠 거실인 것 같더라고요. 예. 우연히 이제 저도 이제 딱 봤는데 아니 이분은 어디 왜 스테이시가 이분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팬분들이 거실 뱅크라고 그러니까 거실에서 찍는 네네. 뮤직뱅크다 이런 얘기까지 붙였는데 그러니까 집안의 그 커튼 요것을 좀 배경으로 한 화려한 카메라 무비. 진짜. 거실 뱅크로 뭔가 제 커튼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다음에는 방송국처럼 연예인분들 오셔서 또 우리 집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제안서를 우리 조셉 옆에 이분들이 이제 두 분이 만드신 제안서예요. 이렇게 됩니다. 정중히 초대합니다. 9월 3일 금요일 장소 땡깡의 커튼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제안서를 보낸 거죠. 네.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일단 레드카펫이 제공이 되고요. 네. 실내화. 실내화를 착용해 주시고 그럼 이제 거실은 소파에서 잠시 대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저런 과정을 거쳐서 네, 거쳐서 이제 가시면 땡깡이 등장을 하고요. 네. 깜짝 커버 공연을 하고요. 세강이 형 콜라보 같은 경우 콜라보를 이제 같이 하게 되는군요. 순우 씨 댁에 지금 스타들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 뭐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좀 귀찮지 않으세요? 아니 저희 되게 조직적으로 가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남편은 열 체크를 한다든지 문을 열어준다든지 아 열 체크 네, 그런 거 하고 해야지. 네 막내는 음악을 틀어주고 아 네 저는 비하인드 카메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집안이 그냥 프로덕션이시네요 지금 거의? 네 저희가 생각이 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실을 평소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좀 깨끗하게 해놔야 되니까. 오히려 연예인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한 게 집이 깨끗해요. 아 지금? 네. 아 어제 치우니까. 네, 긴장 상태. 네. 우리 집이 훨씬 깨끗해져. 네. 정말요. 진짜. 향기도 나요. 향기.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전문 카메라 장비 없이 어떻게 휴대폰으로 그걸 잘 찍으시는 건지. TV 있자면은 뭔가 손가락에 힘을 빼고 줌을 부럽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상체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이렇게 다리를 진짜 기계처럼 그 짐벌을 아까 이렇게 봤듯이 네네 보듯이 핸드폰 있으면 네 하고
앞뒤로 무조건 계속 움직여줘야 돼. 쉬면 안 돼요, 다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 그래, 살짝 낮추고 이렇게 앞뒤로. 길어봐야 돼서 네. 높이를 또 낮춰야 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무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그래야죠. 그리고 박자도 좀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보통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들 이제 찍으실 때 이렇게 카메라 여기다 달고 있어, 있죠. 이거 움직임 방지하는 거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들고 저는 이제 그런 기법으로 찍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이제 슬빈 씨가 계속 찍는 게 아니고 가끔 바쁠 때는 어머님이나 남동생이 대신 찍어주신다고요? 네. 어땠습니까? 그 좀 퀄리티에 좀 차이가 좀 있던가요,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네. 그립더라고요, 이 친구가. 우리 그때 이제 많이 소중함을 느꼈어요. 어머니하고 남동생이 찍어줬는데 좀 그 어떤 그 차이가 좀? 화가 나요, 일단은. 왜요? 제가 짧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안무에 보통 포인트 비트가 이렇게 있다면 네. 그거를 맛깔나게 이렇게 줌을 같이 타주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것이 좀 잘 안 되니까 I'm in the next level. 이거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자꾸 뒤로 가거나 애매한데. 타이밍이 폭이 이게 맞아야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렇게 자세도 낮춰야 되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아. 찍을 때 뭐가 좀 제일 힘드셨어요? 뭐 여러 가지를 시키는데 네. 약간 오르막 같은 데서 저보고 뒤로 올라가면서 찍 그런 것도 지금은 힘들지. 네. 아니 그거는 오르막인데 어머님한테 뒷걸음으로 뒤보지 않고 올라가라는 거는 이건 조금 그래가지고 바로 아웃시키고 네. 윗집에 친구가 살거든요, 이 친구에. 네. 혹시 이 친구는 잘 찍던가요? 괜찮았습니다. 그 친구는 또 젊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오르막길을 네. 저 올라가더라고요. 아, 네. 스무스하게? 네, 스무스하게. 네. 이야, 근데 진짜 그 친구는 젊기 때문에 이게 또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되는 있어야죠. 것도 있어요. 네, 있어야 돼요. 그럼 숨도 약간 참아야 돼가지고 아, 이게 떨리니까 이게 헉헉거려요, 다 찍고 나면은 아. 저도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그 저 오늘 유퀴즈를 위해서 두 분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색안경 챌린지 하셨었잖아요. 네, 했어요, 했어요. 그 포인트 안무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네. 저희 같이 콜라보 우리가? 영상 네. 돼요. 아 그래 그래. 한번 부탁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이렇게 한쪽을 네, 잡아주시고요. 잡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치실 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새끼 손가락부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네, 네. 그다음에 끼고. 끼고. 안경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것만 해주시면. 아, 이것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조세비. 보지 마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보지. 보지 마요. 쳐주시면 돼요. 네. 아, 그다음에 저희 조금 붙어서 새로 영상이니까 네. 많이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베이 베 베이 베 베이 베. 아 베이. 아. 아. 띵. 네. 아, 좀, 한번 좀 해보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제가 해보세요. 어깨를 겹친다고 네. 생각하시고. 띵 할 때는 약간 어깨 쪽으로 붙어주시면 아, 이렇게. 아, 네. 이렇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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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이베 오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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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아 찍기 그리고 감독님이 컷해 주셔야 포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 예, 함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네, 네, 네. 두 분 되게 빡빡하시네요. 파이트하시네요.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말아주세요. 네. 아 근데 솔직히 제 얘기들 저는 이런 거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저희를 만났을 슬빈 씨도 슬빈 씨가 제가 안 맞아요 그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뭐 네 사정인 거야. 아, 네. 나는 내일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라스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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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엑스. 네, 서로 친한 척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독님이 잘 찍네. 스빈 씨가 사실 또 오빠와 같이 춤을 좀 준비를 하셨대요. 아, 진짜요? 네. 박수를 청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미? 큰 절미. 아, 너리. 우리, 우리 역시 장비가 다르네. 제가 말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위아래로 네. 해보자. 안 움직이죠 이게. 잘 춘다, 잘 춰.
어, 남매가 눈 마주치는 거. 어, 남매가 눈 마주쳐. 아, 와. 잘한다. 오. 오.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뭉찔했던 순간이 두 분이 눈 마주칠 때. 아, 네. 서로 마주치면서 남매가 눈 마주칠 때 있죠. 아, 오우. 야. 오우. 내가 두 분과 남매도 아닌데 내가 움찔했어. 아, 나는 진짜. 그리고 안무할 때 우리 반백 누나 봤잖아요. 아, 흐뭇해서 반백 동생. 네. 아, 약간 그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엔터 사장님인 줄 알았어. 거의 뭐 하프 헌드레드예요, 하프 헌드레드. 어, 영어 이름 하프 헌드레드. 예, 하프 헌드레드. 예, 하프 헌드레드. 네. 사실 이 마주치는 동작에서 리허설 때는 손을 안 잡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할 때만. 네네. 할 때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유튜브로 이제 대박이 났는데 이게 수익이 또 어마어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댄스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음원 때문에 아마도 그 노래 저작권자분한테 수익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익은 좀 적은데 최근에 이제 연예인분들 만나면서 비하인드를 네. 올리게 되면서 수익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편당 아니고 한 달에. 한 달에? 많이 나오면 200만 원 저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아, 왜냐면 두 분이 노력하고 이렇게 드린 품에 비해서는 사실 수빈 씨하고 좀 두 분은 이제 5대5로 배분을 합니까?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각자의 채널은 이제 각자가 가져가고요. 네. 남매 채널은 딱 5대5로 제가 또 찍어주는 광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9대1로. 그러면 우리 저기 어머님이나 부모님께 뭐 가족들에게 뭐 이런 나온 수익으로 뭔가 좀 선물도 해드리고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네, 이제 생일 선물도 엄마한테. 아, 그래요? 네, 처음으로 조금 좋은 걸 해드린 아, 처음으로 좋은 거. 뭐 어떤 거 해주셨어요? 좀... 처음 보는 브랜드의 지갑을 받았어요. 아, 지갑을. 오. 네. 아, 그래도 기분이 좀 흐뭇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빈이하고 슬빈이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고생을 좀 한 편인데 우리 절미가 제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부채를 조금 갚아주었습니다. 아, 아이구야. 아, 부채를 또 조금 약간 그 난 수익으로.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아, 거의 다 갚았어요? 네. 야.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이제 안마를 또 좋아하시니까 안마 그 의자를 네. 어우, 꽤 비싼데. 네네.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좀 막 유튜브로 이제 활동도 하고 막 이런 그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떠세요? 너무 흐뭇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사교육이라든지 풍요롭게 막 키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매체들이 있어서 가진 끼를 많이 이렇게 발산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다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안무를 맞춰가지고 막 춤을 추고 뭐 많이 그런 공연들을 좀 했다고 그래요? 네네. 어릴 때부터 뭐 어버이날이나 제 생일이나 이럴 때 쇼를 딱 짜가지고 뭐 사회자도 하고 뭐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서 사회도 뭐 유재석 씨 못지않게 잘 보고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아, 저 못지않게. 내가 만약에 기사 일면을 장식한다면 나고 싶은 기사는? 저는 땡깡이 프로듀싱한 걸그룹 국내 최초 빌보드 차트 1위 달성하다. 아, 등극하다. 너무 좋지. 우리 슬빈 씨는? 카메라 감독 출신 진절미 김수영과 결혼하다. 김수영 씨 좋아하는 건가? 네. 아. 진짜 너무 팬이어가지고. 이게 뭐 꿈이니까. 아, 그러면 네, 자유롭게. 네. 카메라 감독 우리 진절미 김수영과 결혼하다. 네. 오늘 뭐 갑자기 공통 질문 드렸지만 공허해지네요. 네. 유퀴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이것은 군중 또는 명성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치르는 엄숙한 종교의식을 이것이라 불렀는데요. 오늘날 누구나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유행을 이끄는 유명인사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그건 주, 요즘 말이니까. 그러면 야, 뭐 막. 아, 그럼 이거야, 이거? 아. 네. 네. 자, 정답은요? You're my celebrity. 야, 또 정답도 이렇게. 자, 셀럽, 셀러브리티. 자, 정답은요? 셀러브리티. 정답! 대박이다! 야, 대박. 자, 두 분께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